제가 그 장자를 처음 이제 공부하게 된 인연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는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마 좀 준비가 아직 덜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장자를 접하게 된 어떤 그런 인연이라고 할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장자 해제를 보시면 장자라는 인물과 장자라는 책,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앞에다 적었는데요. 장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노자와 더불어 도가사상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지만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살았는지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거기 그 첫 번째 인용문에 나와 있는데 목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장순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또 생존 연대 자체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맹자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만은 희한한 것은 맹자도 우리 중국 철학사 또는 동양 사상사 또는 세계 사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장자라는 분도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이 맹자와 장자 간에는 전혀 사상의 교류 또는 상호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신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사상의 대표자 중에 한 분이죠. 맹자라는 분하고 도가사상의 또 대표자인 장자라는 분 사이에 아마 그 당대에도 상당한 명성을 얻었을 텐데 생존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맹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그분의 사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장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전설 비슷하게 전해져 올 뿐이고 노자도 비슷하죠. 노자가 뭐 장자의 스승벌로 알려져 있고 뭐 연대상으로 한 200년 차이 나는 것으로 보통 말을 합니다만은 노자라는 인물도 사실은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진짜 생존했던 분인가 아니면은 도가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징적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유가사상가들이 공자를 비롯해서 맹자, 순자 등에 이르는 유가사상가들은 비교적 분명한 그 행적이 있고 역사적 사실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도가사상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도가서의 대표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노자, 장자, 열자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노자, 장자, 열자가 모두 진짜 생존했던 인물인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국시대에 노자는 이제 순추시대 인물이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시대 무렵에 활동했던 도가사상가들을 이렇게 이제 책들이 결집이 되면서 노자라는 책도 결집이 되고 장자도 만들어지고 열자도 만들어지면서 그런 인물들이 상징적으로 탄생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자, 장자, 열자가 도가의 뭐 상대 경전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각기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노자 같으면은 우리 다섯 유용모 선생님도 노자를 많이 강의를 하셨고 이건 이제 다섯 유용모 선생님의 장자 이 강의를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만은 노자도 있고 장자도 우리 유용모 선생님도 하셨고요. 저도
종종 이 책을 읽어보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시하고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격언하고 비슷합니다. 노자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운율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뒤에 글자들을 보면 같은 문자를 써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장자는 3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요유라든지 재물론편들, 이제 앞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장자의 글은 3문체로 되어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대단히 아름다운, 그야말로 저는 내적인 그 운문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자라는 글은 장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노자도 번역을 했고 장자는 다 완역은 아닙니다. 이 번외의 장자라는 책은 17세기, 그러니까 당쟁이 아주 극성에 달했던 그 조선시대의 남인 학자 출신입니다. 27세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던 권판서댁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7세의 과거에 급제하면 대단히 일찍 출세를 한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과거급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왜 하늘의 별따기냐? 과거급제자가 3년에, 문과급제자는 33명에 불과합니다. 3년에 33명이면 1년에 11명씩 꼴이죠. 물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과거를 특별 과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뭐 과거를 실시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이제 변모가 됩니다만은, 워낙은 과거는 3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문과급제자 33명, 무과급제자 28명입니다. 또 문과로는 1년에 한 10명씩 밖에 이제 꼽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급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예요. 27세에 과거급제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일찍 이제 과거에 급제한 분이고, 또 최익의 선생을 우시한 그 경상도 지역의 이제 난인 계열의 그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이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 노론 계열과 이제 경신대출척이라고 하는 당쟁에 밀려나서 함경도 땅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나이 46세에 이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을 아주 교조주의적으로 신봉했던 시대고, 조금이라도 주자학과 다른 해석을 하면 이제 사문단적으로 몰려서 굉장히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또는 자신의 후학들까지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배를 가가지고 이 장자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주석서를 쓸 수 있는 그 배경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은 완역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장자를 일정한 관점에 의해 가지고 72편을 출연해서 실은 뭐 일종의 다이제스트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자 전편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으로 치면은 이거 한 3배 정도는 돼야 아마 장자 완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와 장자 더불어 이제 열자라는 책도 이제 도가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사실 이제 열자라는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완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장담에 이제 열자라는 그 주석이 있는데, 왕필의 이제 외가
친척이 되는 그 분이 주석을 한 책을 번역을 해서 아마 올해 말에는 한길사에서 이제 그 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의 3대 사상, 3대 사상서, 3대 철학사는 노자, 장자, 열자인데, 예. 열자라는 책은 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자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 도에 대한 그 환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장자보다 훨씬 더 강렬한 재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무튼 그 조선시대에 이 장자라는 책이 어떻게 읽혔길래 유배를 가 있던 이 권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장자에 대한 주석서를 이렇게 남길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저의 한동안 궁금증이었고요. 장자에 대한 주석서는 우리나라에 한 세 권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주석서들은 대개가 유가적인 관점에서 비평한 것들이거든요. 장자를 비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는 뭐 장자가 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그럴듯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평하는 측면에서 장자를 주석을 했는데 이 권해의 장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장자 속에 들어가 버린 장자와 동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이 권해가 저번으로 삼았던 책은 명나라 말기에 육서성이라고 하는 도사가 쓴 책을 저번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도사, 명나라 말에 도사의 저서를 저번으로 삼아서 이렇게 주석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해의 서문을 보면 내가 이 책을 저술해서 상자 속에 잘 넣어둘 테니까 다음에 이 책을 알아보는 네가 끄집어내서 잘 봐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필사본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도 필사본을 여기 지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칠원책이라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저도 권해 선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칠원책이가 권해의 장자의 이제 그 뭐랄까 그 원서명인데 이 책을 저도 몇 권을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남모르게 장자라는 책이 필사의 형태로 유통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의외로 장자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상당히 좀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장자를 다른 그 책들은 주자와 조금만 어긋나면 뭐 이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왜 장자라는 책은 조선시대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수용되고 또 상당 부분이 이제 유포되고 이것도 이제 장자 필사본인데요. 좀 책들이 오래돼가지고 좀 부족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필사본의 형태로 널리 그 장자가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또 사실은 활자본도 그 간행돼서 나왔어요. 임희일의 장자구회라는 책은 임진왜란 직후에 활자본으로 간행도 됩니다. 이게 활자본 간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요즘은 뭐 활자화 돼가지고 책을 간행하는 것이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비용도 뭐 얼마 들진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목활자든 또는 금속활자든 또는 뭐 목판본이든 간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시간도 오랜 시간과 경비가 요구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요즘과 비교하면 거의 뭐 천문학적 숫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약간 새로운 그 풍토가, 사상적인 풍토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자 강의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장자 사상의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자 사상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읽혀졌을까. 이제 권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17세기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장자가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수용되고 뿐만 아니라 환영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제도 때문입니다. 예. 과거 시험에서 이제 책문을 쓴다든지 대책문을 쓴다든지 또 뭐 시문 같은 거 써서 되게 글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부나 시나 뭐 이런 것들은 적어서 내는 것이 이제 과거의 그 답안인데, 평범하게 써가지고는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고시관에 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문필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전통시대에. 자,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장자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당나라 때 한유라는 분이 대단히 유명한 그 문필가죠. 자기는 아마 중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필력을 가진 문장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옥황상제께서 전 세계 문인 학자 그 잔치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한유는 자기가 이제 가면 최고 상석에 가서 앉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늦지만치 약간 뭐 저 일찍 가면은 좀 기다리기가 좀 뭐하니까 제일 주변은 약간 늦게 와야 되거든. 너무 늦으면 또 안 되지만. 그래서 약간 늦지만치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그 상제님이 계신 궁궐로 가보니까 궁궐 문이 닫혀져 있고 벌써 음악 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주빈이 안 왔는데 어떻게 문을, 대문을 닫아걸고 벌써 풍악을 울리고 있을까?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틈으로 가서 보니까 벌써 자리 배치가 끝났다라는 거죠. 맨 윗자리에 누가 앉았겠습니까? 맨 상석에. 장자가 앉았을 때. 네. 그 옆에는 차석.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구론이요. 구론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자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 이태백이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유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 한유 정도 글솜씨 가지고는 진정으로 중국 사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웅신 깊은 그런 필력은 장자를 최고로 친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많은 문인들이 남몰래 숨어서 읽었던 베스트셀러가 사실은 장자입니다. 물론 노자도 읽었고 사상의 깊이를 위해서 이단서들도 남몰래 읽었지만 그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은 장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자의 소요유와 재물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그 도도한 필체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장자를 이제 접하게 됐던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그 장자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이제 장자를 접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저는 한문에 대한 그 정도 소양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정말 우주를 넘나드는 뭐 천인합일이란 말을 뭐 보통 중국 철학을 대변해서 많이 씁니다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말이에요. 천인합일이란 말처럼 사실 무책임한 말도 없고 그렇게 재미없는 말도 없어요.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면서 이 문명세계가 열리는 거지 자연에 순응하면서는 사실은 문명을 문명세계를 과연
발전시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의 특징으로 뭐 천인합의를 이야기한다면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런 말보다는 좀 다른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교재를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마천 사기에 거기 장자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몽땅 사람으로 이름은 장주이다. 칠원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했으며, 예, 오칠자입니다. 칠원. 그래서 칠원책이라는 이름 자체가 칠원 땅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땄다는 뜻이죠. 칠원. 그래서 장자의 별명이 칠원입니다. 칠원리. 칠원리. 칠원의 관리라는 뜻으로 칠원이라고 합니다. 이 칠자는 이제 오칠자를 쓴 걸로 봐가지고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은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면 이제 도료용으로 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플라스틱보다도 오칠을 제대로 하면 더 단단하고 보존이 잘 됩니다. 한나라 때 그 오칠한 그 그릇들이 2100년, 200년 묵은 그런 오칠기들이 발굴이 됐는데 원상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은 사가가지고 사라졌지만 그 껍데기, 옷 껍데기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옷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죠. 아마 플라스틱도 2000년 지나면 아마 다 사가버릴 거예요. 근데 옷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도료로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칠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맡은 작은 관리를 했다는 뜻은 옷을 생산하는 그런 농원에서 그런 창고지기 역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양해왕이나 제선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전설이지 정확하게 뭐 고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학문은 천하의 학술과 관련되지 않은 바가 없었으나 천하의 학술과 관련되지 않은 바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박학다식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편협하지 않고 아주 박학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요점은 노자의 말에 돌아갑니다. 노자의 말에 돌아간다라고 사마천은 평을 했습니다. 사마천은 정말 위대한 역사가이자 사상가입니다. 또 사마천 그 집안 자체가 도가사상의 계열을 그런 상당히 띄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자의 말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귀결천은 노자사상이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노자 사상과 흡사한 점도 있고 또 노자의 사상을 부연한 측면도 있지만 노자와 장자는 또 많이 다릅니다. 의외로 달라요.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예. 그래서 노자의 말에 돌아간다라고 사마천은 평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액면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한 절반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십여만원자에 이르는 저서는 대개가 우원으로서 우원이라는 것은 의탁한 말이죠.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빗대서 하는 말이 우원입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이소무화 같은 거죠. 뭐 심포도를 두고 여우가 저 포도는 쉴 거야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우원이죠. 장자는 우원을 참 많이 씁니다. 장자의 문체는 아마 그 중국의 그 문학 또는 문예 사상을 일으키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 뿐이지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그것도 문학이라고 말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비유나 상징을 사용해서 표현할 때 이제 문학성을 획득하는 거고요. 이것이 중국의 이제 소설을 위시한 굉장히 중요한 중국 문예사상의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거죠. 장자사상이. 그래서 워낙 그 유가에서는 이제 시경이 이제 그 시경하고 역경이 유가 그 문헌의 이제 최초의 문헌으로 봅니다. 그 시경하고 역경의 공통점은 시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운문입니다. 시경도 그렇고 역경도 그렇습니다. 주역이라는 책도 그런가 주역은 사상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주역의 그 원전인 원문인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어보면 시경하고 대단히 흡사합니다. 도가에서는 노자가 가장 오래된 글이라고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자는 운문체로 되었습니다. 노자는 철학시라고 해도 좋고 저는 철학시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격언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격언집.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면 당대의 속담집. 격언이나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걸 뭐 도가사상이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도가사상적인 특징을 지니려면 좀 특이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가사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워낙 중국사상은 유가가 기본이 아니고 도가사상이 기본 바탕을 이룹니다. 중국 사람들은 도가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도가사상이 중국의 주류사상이 안 되고 유가사상, 특히 우리 조선시대 보면 뭐 주자, 성리학, 뭐 이판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그거는 저는 정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논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가사상을 내세우는 것이 편해요. 도가사상으로는 정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도가사상을 이렇게 내세울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당나라 때. 당나라 때는 도가사상을 상당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유가경전도 시험을 쳤지만 도가경전도 똑같이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을 우리가 남화경 또는 남화진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제 비롯된 것이냐면 당나라 현종 때 현종이 시호를 내린 거예요. 장자에 대해서는 남화진인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장자라는 책에 대해서는 남화진경이라고 시호를 내려서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장자하면 제자백과 중에 하나지만 남화경, 남화진경 이러면 시경, 서경, 역경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경과 선은 약간 좀 차별이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을 경이라고 하고요. 네. 또 그 밑에 이제 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현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현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은 이제 전이라고 하고요. 성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은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 노자, 열자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제자백과 중에 하나로 보는 거고 남화경, 도덕경, 그 다음에 뭐 그런 문시진경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충어진경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것은 시경, 서경, 역경과 똑같은 동급의 경전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중국의 황제들은 바깥에 나가서는 유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궁궐 안으로 들어오면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그 세계는 거의 다 도가 또는 도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도가나 도교는 불로장생과 연관돼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로장생.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불로장생이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죽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영원한 젊음을 누리면서 이게 이제 불로장생이죠.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개 도사들이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한나라, 당나라 때를 거치면서 이제 많이 좀 희석도 되고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약간 변화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면 불교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적인 어떤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을 통한 영혼의 세계를 얻는, 말하자면 득도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변질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송나라 때 이후로는 도교 사상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한나라 때 원래 전국시대 말에서부터 이제 방사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방사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방사, 비방을 가진 선비죠. 방사. 요즘 말로 하면 뭐 불사의 어떤 그 비방을 가진 전문가, 프로페셔널 뭐 이런 뜻인데, 이 방사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불로장생을 선전했느냐면 신선섬에 가면 불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공간을 찾아가면 똑같이 불사를 이룬다. 또는 신선을 만나면 신선의 힘으로 또는 신선의 도움으로 불로장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남동녀 500인씨를 데리고 뭐 서불로 하여금 불로초를 찾아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전설 속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서귀포를 거쳐서 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시조가 됐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신선섬에 가거나 또는 신선을 만나거나 이렇게 이제 타협적인 방법으로 불로장생을 이룬다고 생각을, 또는 신선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번 변화를 해가지고 신선섬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약간 처음에는 뭐 그런 말이 정통했겠지만 한두 번 속다 보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방법이 뭐냐면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외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령 수은을 제조해가지고 먹으면 불사가 된다든지, 황금을 복용하면 불사가 된다든지, 또는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이, 그게 변하지 않는 물건들이거든요. 주로 광물질을 조제해서 먹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유비라는 거죠. 황금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복용하면 나의 육신도 황금처럼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리도 사실은 약간 녹이 슬긴 합니다만은 그 본체는 녹슬지 않죠. 또 유황도 마찬가지고 유황은 변화를 합니다. 기화, 승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 유황이 승화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수은이라고 하는 액체죠. 액체인지 이게 고체인지, 액체이면서 고체라고 하는 수은이죠. 진시황의 능에 그 이렇게 하천이니 별이니 뭐 이런 것들을 수은으로 채워 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라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했느냐면, 어디에다 저장을 했습니까? 이집트의 미라는 소금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소금기. 염분 속에서 미라가 썩지 않고 그대로 건조가 되도록 한 거죠. 동양에서는 수은에다가 이렇게 뭐 담근 거는 아니겠지만 수은의 그 기운을 통해 가지고 썩지 않고 불후의 생명을 또는 불후의 신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외단입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불사를 이루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약물을 복용한 황제들이 일찍 죽었어요. 한나라 때 일이죠. 그게.
한나라 때. 왜냐하면 약물이라는 것이 주로 중금속도를 썼기 때문에 중급성 복용으로 독 중금속에 중독돼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괴사가 일어나고 신경계통에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한나라 때 황제들이 요절하는 황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로 등장한 방법이 내단이라는 방법이죠. 그 내단은 뭐냐면 기운을 잘 조절해서 또는 천지의 깨끗한 기운을 흡입해가지고 나의 신체를 정화시키는 방법. 예. 우리도 뭐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기가 너무 탁해. 북한산이라도 가면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깨끗한 기운으로 나를 정화시키고 내가 그 깨끗한 기운과 동화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이제 내단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내단 도교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내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통해 가지고 불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전설은 있지만 실제로 본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내단이라고 하는 것도 전설적으로만 사실 전해지는 것이지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화된 것이 불교의 그 깨달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를 얻는 것으로 변화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명청 때쯤 오면 불교의 그 선적인 수행법과 도교의 수행법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몇 단계로 도교가 변화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도가와 도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거죠. 보통 도가가 도교고 도교가 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유가나 유교, 불가나 불교가 똑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도가가 도교지 뭐 도가사상이 도교사상이고 도교철학이 도가철학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유가 유교의 관계와 도가 도교의 관계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불과 불교를 같이 씁니다. 그 구분 없이 씁니다.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 같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학술적으로도 유가 유교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유학 또는 불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유가, 유교는 혼동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논문 문장 내에서 같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같은 내용을 지칭합니다. 불학, 불가, 불교도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나 도가, 도교, 도학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첫 번째, 도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게 도가나 도교에서도 이 도학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리학의 한 일파 또는 성리학의 어떤 그 교조적인 그 급진적인 학파를 지칭하는 말을 보통 씁니다. 도학. 그저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의 호질에서 보면 그 도학자인 양 하는 그 사람을 그 호랑이가 꾸짖는 범이 꾸짖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도학이라는 거고 도학자라는 거죠. 그 도학이라는 말은 이제 도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조선시대의 어법으로 보면 성리학을 그냥 도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이 다 사실은 우리 사상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워낙은 사실 도학이라는 말은 유가 도가 불가에서 다 쓰는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다 씁니다. 같이 도가에서도 도학이라는 말을 자신들을 자칭하는 말을 쓰고요. 유가에서도 도학이라는 말을 쓰고요. 불가에서도 도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아요. 다 도를 추구하는 학문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 삼교 합일이고 삼교가 합일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조금 그 사상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정의 특징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투철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할까? 독선적이라고 할까?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는 걸 좋아해. 하나로 통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새는 근데 많이 달라졌죠. 요새는 다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같이 친구들이나 또는 어른들이랑 뭐 음식을 중국집에 와서 시킨다 그러면 우리 다 통일합시다 해서 짜장면이든 뭐 짬뽕이든 볶음밥이든 통일해서 시켰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요새는 많이 달라졌죠.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남과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뭐 우리가 경제개발도 이렇게 하고 뭐 위대한 한류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 경제대국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성정에서 저는 나온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와 다른 또는 남과 다른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결코 나쁜 쪽으로만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은 문화 또는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긴 하지만 다양성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느슨해지거나 기강을 잃어버리는 수도 많죠. 가령 뭐 미국 같은 사회도 그런 사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선진국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훨씬 미국 사회보다 더 나은 점도 있을 거예요. 예. 자, 아무튼 도가 도교 도학을 좀 구분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린다면 원래 도학이라는 말은 유가 도가 불가에서 다 쓰던 말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을 가리키는 말로만 통일됐다는 거죠. 도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오해합니다. 그 다음에 도교와 도가의 차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좀 혼동을 일으키는 그 포인트이긴 한데요. 도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도교의 외연은 무지무지하게 넓어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높습니다. 도교의 외연. 그래서 명나라 때 결집된 정통도장이라는 그 책을 보면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아닌 것, 그 다음에 불교가 아닌 것은 다 도교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유가나 불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도교로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뭐 민간신앙, 미신 뭐 등등 해가지고 또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경전들도 들어가 있고 뭐 어떻게 분류를 해야 좋을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잡다합니다. 도교가 워낙 잡다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래도 추려가지고 특징을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도교라고 하는 것은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사상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로장생을 빼고 도교를 말하기는 힘들어요. 가장 본질적인 규정은 저는 불로장생이라고 봅니다. 불로장생. 뭐 우화등선이라는 말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화등선이라는 말의 원래의 글자의 뜻은 이제 날개가 생겨가지고 신선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더 신비적인 이야기, 우화등선.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늙지 않고 길이 오래 이제 산다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사실 건강 문제하고 불로장생하고는 제가 볼 때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어요. 불로장생을 이룬다고 해서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도를 닦는 분들을 저도 만나봤는데 도를 닦는 분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요. 닦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차라리 우리가 더 건강합니다. 우리가 더 훨씬 건강해요. 그러니까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불로장생이지 그냥 이 서울 한복판에서 불로장생을 이루는데 이루기 힘든 이야기죠.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만한 조건이 또 그만한 인연이 있을 때 불로장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칫하면 주와 인마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나요. 그건 뭐냐면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주와 인마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도교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교의를 전한다든지 뭐 강좌를 한다든지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건강 뭐 체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도교의 모습들이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진짜 도교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다 포기를 할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 포기한다면 뭐가 남습니까? 다 포기하고 불로장생을 구한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사실. 그렇다면 도가라는 건 뭐냐? 도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원한 도를 구하는 사상을 도가라고 하는 거죠. 뭐 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영원성입니다. 유가, 도가, 불가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도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영원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도가는 특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를 구한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조급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도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도가 사상이 됩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공자도 이렇게 말을 했죠.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공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자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코 게을리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태도를 갖지를 않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만난을 무릅쓰고 철안천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웠던 시기에 중국 대륙을 마차를 타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와, 그래서 그 논어에 보면 공자가 돌아다니다가 위기에 빠진 일이 몇 차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뻔합니다. 한 번은 도적대들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포위돼서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현대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주 그 고대 시기에, 그러니까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공자가 그 온갖 만난을 무릅쓰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목탁이 되겠다고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구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노자나 장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바로 다 버려버려요. 네. 똑같은 도를 구한다고 말씀하지만은 공자는 세상을 죽을 뻔한 고비를 그냥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세상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심도 받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상갓집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도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노자나 장자를 읽어보시면 이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가령 뭐 의식주에 관한 문제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살만해지면 의식주를 갖추게 되면 이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제가
권위의 장자를 쓰면서 여러 차례 내가 그 탄식한 그 귀절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은군자들의 그 가족 이야기인데요. 은군자들의 가족 이야기. 도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산속이나 제야에 초야에 묻혀 삽니다. 중국에는 이제 강호에 묻혀 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강호. 호수나 강, 큰 강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수상족들 있죠. 이렇게 전혀 세속에 관여하지 않고 배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좀 지역이 좁아가지고 그런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고 송강정철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강호라고 말하기는 조금 적당한, 요새는 물론 뭐 소양강댐도 있고 뭐 대청호도 있고 충주댐도 있어서 큰 호수도 생겼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큰 호수라는 게 별로 없죠. 김제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가보면 저수지만 합니다. 이걸 두고 삼국시대에 그렇게 큰 호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호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아무튼 이 고가사상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공자나 맹자 또는 순자가 그렇게 현실을 바로잡으면서 도를 구현하려고 했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소승과 대승의 부분, 여러 선생님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구원을 먼저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는 게 소승의 입장이라면, 대승은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저 피하는 세계로 넘어가자라는 게 대승의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가사상은 소승적인 입장이라면 유가사상은 대승적인 입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유가, 도가, 불가는 저도 동양철학을 한다고 수십 년을 뭐 하긴 했습니다만 늘 헷갈려요. 어떤 때 보면 유가사상이 도가사상 같고 도가사상이 불가사상 같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 구분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 뭐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공자의 인이나 석가모니의 뭐 자비나 예수의 뭐 사랑이나 뭐 이게 다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보통은 통 크게 다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죠. 그래야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인간 사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유가나 도가나 불가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공자의 인이나 뭐 석가의 자비나 그게 같은 얘기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죠. 장자에 보면 그 말을 했어요.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천하가 다 같다,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천하가 다 다르다. 그 장자가 한 말이죠. 네, 이걸 대동이 소동이 이 입장으로 이제 재물론에서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